튀김팬. 소맛값이 크르크름 올랐어. 그렇죠. 이거 올라 데리고. 네. 안녕하세요. 청춘 만물트럭 조사장이 아닌 청춘 만물트럭 알바생입니다. 화창한 봄이었어요. 조사장은 지금부터 열심히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너무 바빠서 유튜브 올릴 시간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바생이 나섰습니다. 오늘은 달기 약수탕에 왔습니다. 우리 약수탕은 어떤지 한번 둘러보기로 할까요? 달기 약수탕에 청춘 만물트럭 소리가 우렁차게 흘러나옵니다. 달기 약수탕은 순종 때 배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탄산 약수터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바위틈에서 샘솟는 탄산 약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 약수로 닭백숙을 끓여내면 닭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앞에는 이렇게 계곡도 있어서 아이들과 나들이하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인데도 거리가 너무 한산하네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원래 여기도 진짜 많으신 분들이 저희 청춘 만물트럭을 찾아주시는데 손님이 오셨네요. 한번 가볼까요? 장사도 당시 물을 보더니 우와, 바로 물로 달려가는 아기입니다. 아빠는 장사를 하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물에서 한참 놀았답니다. 노란 냄비, 까만 냄비, 튀김팬, 프라이팬, 등반, 사등반, 북도, 가마도, 저울 냄비. 그만큼 컸나? 하가. 예. 안녕하세요. 오, 맛있지. 도마값이 크르크르 올랐어? 그렇죠. 그런 일이 있나? 이거 팔러 가는 거 들고. 엄마. 나는 울산을 팔고. 고양이. 울산 아이시오가 아니고. 잠깐만 차리러 가야지. 잠깐만 도마를 가. 국산을 판다고 자부하는 조사장입니다. 다이소가 생겨서 정말 생활용품 가격 맞추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가격을 싸게 하고 싶은데 진짜 가격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초보 유튜버는 아직 1년이나 된 초보지만 장사 영상은 이렇게 찍지 못하고 예쁜 꽃이나 찍자. 벚꽃이 너무 만개해서 예쁜 것 같아요. 예쁜 벚꽃 보고 우리 장사 영상 다시 돌아갑시다. 네. 네. 이게 요즘 귀하던데요. 귀하니까는 보자가 이제. 알았어. 예. 안경부터 말아. 인터넷에서 요게 좀 높더라고. 예. 그 요게 낮은 게 없어요. 아, 낮은 게 뭐야, 엄마. 엄마, 왜 물어봐? 아, 오늘 나 물 맛이 괜찮네. 괜찮다고? 요게는? 여기는 괜찮다고? 아, 원래 끝에 살짝 너가 쌤맛 같은 거 나긴 하는데 원래 이 맛이야. 달달 맛 나면서. 아니, 요 말고도 딴 데도 있어요. 거기 밑에도 있고 다 있어요. 뭐 비슷하겠죠? 아, 식당 같아. 맛은 다 똑같아요. 엄마, 이거 굉장히 괜찮네. 나 뜨면 원래 지금 농물처럼 밥하고 아저씨 나뜨면 농물처럼 끌게져요. 이게 어디에 좋은데요? 我都不知道你是谁。
야옹이와 한참 놀고 다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내 산다 그런 거 잊어버려 못 사. 왜 이러? 난 두 살 때 있는데 잊어버려 못 버려. 잊어버려 못 사. 이건 내 돈 줬다 주고 장단 그게 아주. 다계산 끝났어 이제 정확하게 다 했어. 그래 얼른 가서 다음하고 이제. 많이 샀네요. 맞지요. 아니 더 많이 사야죠. 나이 좀 내 쓰던 거 어느 쓸라 휴가가 내 병원 끝날지 이제. 여기 씻고 가는 거야? 응? 여기 이렇게 씻고 가는 거야? 우영아는 쪼매는 것도 한 거 찢은다고 왜든지 쪼매는 거 사는 거 그래 그만 더 마시자 어, 그래 여기다 더 적은 거 없잖아 더 적은 거 샀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게 된다. 네. 알겠어요. 갈게요. 너 이제 나 따지는 자주 와 있어. 이 뭐든 농사 지르고 뭐 산도. 알았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열심히 일한 자 밥 먹자. 여기는 주황산 초입에 있는 송안가든입니다. 음식이 깔끔하게 나와야 된장도 구수하고 옛날부터 저희가 자주 가던 단골집입니다. 짠돌이 조사장한테 파전 하나 시켜달라 했다가 안 시켜준 거는 비밀입니다. 또 얼른 밥 먹고 놀러 가야지 또. 알바비 벌어 파전 사 먹게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